서울 둘째가 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게 뽑는 거야. 내가 편한 대로 써서 뽑는 데 뭐 그거가지고. 잘하면. 둘째 며느리 얘기 왜 나오냐 서울행님 얘기는. 서울행님 잘하야 안 가나 잘하야. 그럼 데려오고 시키면 되지. 약국 그만두고. 아 약국 그만두고 내가 돈 줄 게 돼 있노. 약국만치 돈 주겠나 내가. 그래 뭐 하지. 그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서울형님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서울형님한테 시키든가. 썩어 빠지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뭔데 그럼. 이제 안 할 때니까 어머니 혼자 하세요. 안 놔둬라 한 말해. 안 해 줬다. 안 해 줬다. 안 하면 내가 줬지 뭐 어머니 줬을 거야. 아따야 줬다 나도. 하지마. 하지마. 아싸 살리 나가거라. 나가면 해달라 소리 안다 나도. 나가보라. 늘 이런 식이다. 기분 좋게 일을 할라 치면 시어머니는 꼭 비교해가며 잔소리를 한다. 온 집안에 달달한 냄새가 퍼져 있는 아침. 연물 다리기가 한창이다. 아니 여섯 멀었어. 여덟 거는. 육아 묻힐 건 너무 쪼르면 뭐하지. 제대로 엿을 만들려면 몇 날 며칠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아궁이 앞에 지키고 앉아 적당한 때에 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지 딱 떼. 대문 끌린 중지. 그 고된 시간도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지금. 아, 이거 근데 안 날리나? 여기 날라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소금 가지러 오세요. 칠복님 부녀회장은 며느리의 또 다른 이름. 어르신이 많은 마을에서 순예 씨처럼 젊은 일꾼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 오늘은 동네 주민들을 대신해 주문한 소금을 나눠주는 날이다.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도 마을을 위해 나서는 순예 씨다. 볼 때는 집에 노는 것 같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곱 식구 챙기랴 주민들 챙기랴 순예 씨는 정말 바쁘다. 드디어 연물이 고운 색을 내고. 이거 한 번씩 반도 안 된다. 반 번씩도 안 된다. 얼마 됐어 이쪽이 떠라네. 그제서야 마을 회관 일을 마치고 며느리가 왔다. 뭐요? 다 됐어요? 다 됐어. 미안하다. 잘 됐네. 어머니 여쯤 드셔보세요. 니나 못 봐라. 나 안 먹는다. 뜨거워서. 넌 이 띠도 걔한테 물어. 니 아까 니 띠는 내가 아프네. 니 아프지? 천국아 갈까? 야 그거 잘 돼. 조심해라. 자. 잡아치면 얘 따서. 아 여 쏟는 게 문제야? 며느리가 문제지? 나는 얘 쏟으면 얘씨 더 소중하다. 여담 이때나 해가지고 베리뿐만 뭐 쏟아뿐만 뭐 어디로 간지 간 것도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과 만들기에 나선 시어머니. 야야! 햄겨가 기름이가. 시어머니 말에 대꾸도 없는 순예 씨. 반복되는 심부름에 기분이 상한 상태다. 쟤야! 쟤야! 큰 나라 이것도 가와야 된다. 아니? 한 번에 다 시켜봐, 한 번에. 얘가 다, 쟤가 다 우리 할머니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가 못마땅하다. 그렇지, 진정해 놨으면 편지. 벗고 나서.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의 성격은 한과 만드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한과에 쓰이는 재료 하나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다. 잡살내서 그렇지. 밉살은 안 되고. 잡살도 이게 좋은 길이라 해야 돼. 주문 즉시 한과를 만드는 시어머니. 미리 만들어 놓으면 눅눅해서 특유의 바삭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옆에 앉혀두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째 보이질 않는다.
야야. 걔 여와 볼까라 여. 걔 여와 볼까. 아, 깨 뽑는다 뭘 불러. 깨 뽑는구만. 뭘까노? 듣기다 한다. 야야. 들리러 보통 온나? 깨 볶는 것 하나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며느리 순예 씨. 여와 볶아라, 여와서. 어, 싫어. 아니, 저기서 볶으면 되는데 뭐 여기서 볶아. 여한테 볶으면 편다. 늘 또 시킨대라, 또. 니 멋대로. 어, 깨 볶는 게 뭐 내 멋대로 하지. 뭐 앉으라고 뭐 앉으나 어디. 그래도 이어서 볶지. 아우, 됐어. 우리 올라가서 할까요? 서울 둘째가 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아니, 걔 뽑는 거야. 내가 편한 대로 꺼서 뽑는 게 뭐 그거 가지고. 잘하면. 둘째 며느리 얘기 왜 나오대, 서울 형님 얘기는. 서울 형님 잘하야 안 가나, 잘하야. 그럼 데리고 시키면 되지. 약국 그만두고. 아, 약국 그만두고 내가 돈 줄게 돼 있노. 약국만치 돈 주겠나, 내가. 그래, 뭐하지? 그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서울 형님 잘하니 못했냐. 그리고 서울 형님한테 시키든가. 썩어 빠지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뭔데, 그럼? 이제 안 할 때니까 어머니 혼자 하세요. 안 나더라, 말해! 안 해, 안 해. 안 해, 줬다. 안 해, 줬다. 안 해면 내가 주지, 뭐 어머니 줬을 거야. 아따야, 줬다, 나도. 하지 마. 혼자 하세요. 하지 마라. 아싸를 살림 나가거라. 나가면 해달라는 소리 한다, 나도. 나가보라. 늘 이런 식이다. 기분 좋게 일을 할라 치면 시어머니는 꼭 비교해가며 잔소리를 한다. 이제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이랬다 저랬다. 큰 소리 내고 나가버린 며느리가 괘씸한 시어머니. 한과 만들기를 멈출 수 없으니 며느리를 대신해 깨볶기에 나섰지만 가슴 속의 불은 영 가라앉지를 않는다. 묻지 말아요. 묻지. 일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픈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해 손을 짚어야 서 있을 수 있는 시어머니. 마음과 달리 팔순의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하다만 일이 있으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온 며느리. 밑집은 내가 6.7세인데 그만 다 찢는데 또. 왜 소를 지르는데? 와 그래, 아빠가 살 거야. 아니 내 맘이지, 우팡이 사는 거는. 그럼 네 맘 다 하지 왜 덜 하노? 늙어 안 늙어. 어디로 앉아서 하면 대왕국 빼놓을 끼. 완전히 번지기만 끼지.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와 한바탕을 치르고 난 순예 씨. 그저 답답한 마음 혼자서 사겨야 한다.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 때마침 걸려온 전화 한 통.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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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조카의 전화다. 얘기해, 얘기. 뭐 누나? 울긴 못 울어. 안 울어. 얘기해. 몇 년을 같이 사는데 그것도 모른가 봐. 뭐 아무리 그래봤자 뭐 엄마처럼 해겠어요. 친엄마처럼.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키웠으니까. 뭐. 옛날 어렸을 때 이제 그 키울 때 그 가정.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 지, 저희 어머니가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 막 질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괜히 소리 지는 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 원래 살아온 인생이 원래 좀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혼자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엄마, 내가 일을 안 하고 집에 그저 살림만 살고 이름아 걔 하는데 내가 저거 위에 돈 그어서 내게 한다고 자꾸 하니까 저때 따르림 하니라 죽을 애를 먹어. 얘 안 먹을 수가 없어. 뭐 꾸지름도 꾸지름대로 듣지. 꾸지름 꾸지름대로 듣지. 또 따라 안다고 머럭하지. 그래 얘를 먹긴. 그래도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그렇게 안. 일벌레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옷에 여는지 옷에 여는 때문에 딸이 준다. 딸이 주는 돈도 없고 나 쓰던 것도 없고 어디 여랑 모르겠다. 여야 돼. 여 있다. 여 있는 건 여면 된다. 여 있네. 고달픈 세월을 살아온 시어머니는 표현에 영 서툴다. 이거 내가 받는 거 대만 며느리 주는 게 낫지 싶어. 며느리 뭐 옷을 사 입던가 지야 뭘 하던가 줄까 싶다. 그러려고 해. 처음엔 10만 원을 다 주려 했는데 막상 돈을 보니 구두쇠 기질이 살아나는 시어머니. 그래도 딸이 쓰라고 준 돈인데 싶어서 슬쩍 만 원짜리 한 장을 빼둔다. 그 돈 며느리 준다 하더니만 한 장 와 빼놓. 한 장은 나 사 먹어야지. 뭘 사 몰라고. 뭘 사 먹든지. 머쓱해져 큰 소리를 치고 방을 나서는 시어머니. 야야! 지혜야! 괜한 너스레도 떨어본다. 일식이 몰락하면 줘야지. 이거 뭐 문이 이래. 일라. 어? 카랑카랑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꿈쩍 않는 며느리 순예 씨다. 네. 와, 뭔데? 와누노. 어? 와누사. 나나 이걸 아리 연수이 돈 주는 기다. 주는 너 해라. 어이? 어여. 네. 잠발 하나 사 입든가 주방을 하나 사 입든가 그래라. 그 돈 그 떠니 놨다 연수이 아리 주는 거. 그거 사 입어라. 툴툴거리며 휙 던져놓은 용돈이지만 시어머니가 건네는 화해라는 걸 며느리는 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10단계에서 2단계? 예, 지금은 잘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늙어지면 힘이 없다고 이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됐다.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마음. 살을 부대끼며 살아온 10년이 만들어 놓은 이들 고부만의 생활 방식이지 않을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한과 만들기. 시어머니는 연물을 바르고 며느리는 가루를 입히고 그렇게 나란히 앉아 손발을 맞춰간다. 아, 10분만 지나면 까먹어. 그럼 오래 가. 나는 한 장도 안 간다. 다 먹었어. 10분 정도 안 간다. 그만이다. 우리 식구들은 금식으로만 잊어버려. 그만이다. 다들 그래요? 예. 그 며느리가 도와주니까 얼마 일이 잘 되는데 어머니 혼자 이거 하겠어요? 그게 낫지. 살이 묻거든데 안 나서. 그러니까. 그것도 고맙다고 한번 해줘요. 고맙다. 그냥 내 혼자 하게 되면 영 낫지. 고맙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래도 역시 애견은 며느리가 떨어야 제맛.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어느새 며느리 애교에 살살 녹아 작업이 술술 진행된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노부부의 방. 간밤에 둘만의 재밌는 놀이라도 하시나? 식어라고 식어. 이미 이제 뜨겁거든. 뜨거우면 이래면 이제 식는 기라. 아 자꾸 희지잖아. 재미나잖아. 시어머니야 재밌을지 몰라도 83세 남편은 힘에 부친다. 으쌰. 60년을 이어온 작업이 어디 재밌기만 할까. 팔이 끊어져라 치대고 또 치대고. 엿을 꼬고 또 꼬고. 팔순의 노부부에게는 녹록치 않은 작업이다. 야, 힘이 들어 이거. 힘이 많이 들어 이거. 이제 많이는 뭐 하겠네. 그래도 한다. 앞으로 이제 10년 맞아. 10년 하면 내가 90인데. 아이고, 야, 내게. 난 100살이고. 뭐 한다 뭐 해. 하고 싶지. 이게 옛날부터 몸에 뱉는 일인데. 전통 여시죠. 시어머니가 일에 몰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일을 하는 순간이 바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알았어, 알았어. 그 육아 그거 꽃 다 붙였는데 좀 봐주세요, 이거 꽃. 누구보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은 며느리. 많이 했다. 이쁘게 잘했네. 시어머니의 무뚝뚝한 칭찬 한마디가 그간 며느리의 서름을 다 씻어내는 것 같다. 평범한 한과가 대추 한쪽, 잣 하나래 새롭게 태어나듯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티격태격 살아온 시간을 통해 그렇게 가족이 되어간다. 이제 꽃도 잘 붙이고 하는데 이제 저 주세요. 자, 만두까지 지랄 드립니다. 뭐한 아무 소리 말고 10년만 기다려. 10년. 10년도 안에는 할까. 10년 전에 뭐한. 항상 소리만 지르는 시어머니. 하지만 그 투박함이 시어머니만의 따뜻함이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다.